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좌에 높이 계시는 영광 중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대를 정하셨고 변치 않고 정하신 대로 이루셨나이다.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리고 택한 자에게는 고난이 와서 이 땅의 험악한 세월을 가게 되고 모략적으로 감춰놓고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 세력은 전혀 모르고 춤추다가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받게 되나이다. 오늘 택한 자를 불러 모아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이 무엇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택하여 종으로 불렀고 선구자로 불렀다면 사명에 불타는 마음으로 이 꿀같은 말씀 먹고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설때 칭찬받는 우리 남은 종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이 땅에 불받아 될 것인데 무엇을 바라고 살겠나이까?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안 걸려서 늘따라 준비하고 책망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 보좌에서 내린 이 성경을 듣지 않고 마귀만 듣고 하와같이 얼마나 기도 때가 타락이 됐나이까? 말씀을 떠나면 탈선인데, 탈선되면 갈 수가 없는데, 멸망의 고통 속에 빠져서 헤매겠는데, 양들은 말씀을 달래고 부르짖는데, 목자들은 순물을 먹이니 양들이 죽어가나이다. 양떼 살릴 마음 주시옵소서. 순교자 사상에서 우리는 내 목숨이 떨어져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우리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는 동방의 독수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이사야에게 주신 큰 구원, 재림과 정황재단 역사를 분명히 믿고 목숨 바쳐 사람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마음을 따라서 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 시련의 시기 오는데 이 시련을 통과해서 끝까지 연답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입니다.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언인데요. 재림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자, 18장에서는 슬프다 구수 강 건너편에 날개 치는 땅. 아프리카를 보고 말했는데 함의 자손들은 그리고 강대국은 이제 러시아한테 일곱머리 열불 그들이 기호를 들고 올라가면요. 7절에 그들이 장대한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와요. 그 시온산이 19장 중앙계단인데 이 보통 역사가 아니거든요. 애굽의 경고는 뭐냐? 보라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가 구약은 예수도 여호와거든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인데요. 성부는 몸이 없어요. 아버지는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행사가 신령과 진정을 하겠죠. 요한복음 4장에 소가성 제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인자로. 그 성경은 삼위일체의 말씀만 꽉 찼는데 이 말씀을 다 먹고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완전 인격이 되고 완전 구원이 돼요. 그 오늘까지는 천국 복음만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십자가 도밖에 몰라요. 율법의 도도 읽었지만은 끝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자, 십자가도는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역사하겠습니까? 예수의 택한 백성을 성령이 맡았다면은요, 무조건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야 돼요. 그 성령의 몫이라요. 인간은 회개 못해요. 회개 잘 됩니까? 회개가? 잘안 들려, 아침에? 그 회개 잘 되냐고요? 회개가 뭔데? 가슴 치고 돌아오는 거 회개야. 가슴 치긴 쳐요. 가슴 치는 거 짐받쳐도 치더라. 바나나 안 주니까. 그 가슴 왜 치느냐, 이게. 죄를 회개하면서 가슴 치는 거.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노니. 예? 나의 기도 들으시고. 이 나라가 영혼군. 근데 주님이 구름 타고 가셨는데, 가서 성심 보냈죠. 자, 사도행전 1장에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역사를 썼는데, 신약성경의 역사서는 딱한 권이에요. 무슨 행전? 사도행전. 사도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성심받은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근데, 1장 10절에, 6절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3년을 따라다니 배워봤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 맞다. 또, 부활을 만났거든, 부활. 십자가 죽은 부활을 본그 제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이제 다 됐다. 회복이 될 때가 됐다. 기다려요.
덥죠. 사람 마음도 안 먹는데 김치국을 먹고 앉아서.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구름 타고 가실 것 같아. 감람산에서. 그리고 내가 가서 약속한 성신 보내주면은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유대와 예루살렘 여기서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그 다음엔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십자가의 증인, 예수의 증인,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이루어진 거 유월절의 증인. 그런데 사도들이 겁쟁인데 도망가는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 선생님 보내줄게 기다려. 그 보혜사가 뭐요? 이만이요? 네? 이 개신지야. 신천지가 지금 마성을 부려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이만희가 주위에 사자라 이렇게 무슨 사자? 박대세 제자인데. 박대세가 감당 나오는데 진짜 가짜요. 그 가짜 감당 그 가짜 이만희도 가짜지. 진짜에서 진짜 그러지 가짜에서 가짜 진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 베드로가 대표인데 청경교수의 대표인데 10일간 기다려 울면서 막 금식하면서 그러면 예수가 죽고 정월 14일날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해가지고 40일 계시다가 갔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순절은 며칠이 오순절이요? 오순이 뭐요? 다섯 오자에다 열순이냐? 다섯 열이면 얼마냐? 50이지. 54순 들어가요. 오순이야. 좀 지나면 육순이야 이제 육순. 나는 팔순이야. 칠순 다음에 팔순이야. 예? 오순절에 왔어요 성령이요. 응?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불이 오고 막 이 저 소리가 막 들리고요. 막 뜨거워요. 그래서 일곱 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불이 붙어서 이제 2000년 동안 세계 돌아다니는데 마태 시대에 천국 복음이 끝나면은 다니엘을 보면은 거룩한 강단에 미운 물건이 미운 물건이 그 미운 물건이 계수 17장 3절에 음료가 짐승탄 것이 666 미운 물건이 WCC란 말이요. 그때는 장세로도 하려놓는데 그 한란을 내가 막아주지. 왜?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란을 막아줄게. 예수님이 땅에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보좌에 가서 아버지가 책을 받았잖아요. 그 책이 계시록인데 그 계시록을 교회와 종들 주면서 이 책을 읽어두고 지키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여기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한 것이 야 내가 구름 타고 간다. 그래 바빠서 마른 구름 탄다. 속혈이야. 아까 쓰다 보냈죠. 38장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가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택한가 인정해요? 내가 아무리 받아나 성경이 다 꿀맛이 나고 난 학교에서 믿어주고 다니엘서 계시록이 믿어진단 말이야. 그럼 택했고 안 믿어줘. 이상해. 내하고 안 맞아. 체질이 안 맞는가 또. 체질이 안 맞으면 그건 애써야요. 불태자도 예수 예배 드려요. 가인도 예배 드렸다니까요. 동생 죽이려고. 예?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나 그게 문제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수 사랑하십니까? 그럼 1번 예수가 아담이요. 예수가 영으로 당신 똑같은 모양을 눈사람 찍듯이 다 찍어서 그렇게 흙이 땅나는데 그게 아담이죠. 첫 아담이요. 야 너서 나가 보고 죽을게. 생명은 바라봐. 생명가 내가 생명가니까 영으로. 그런데 여자가 가서 어디서 배 만나서 속삭소사되면 선악관 먹고 갖다 줘서 아담도 바보 같은 게 먹고 죽었잖아. 그럼 예수님이 창조가 완전 창조인데 당신이 와야 된다 이게요. 왜? 당신이 복인데 복의 근원인데 복을 줘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복이 안 오게 됐단 말이에요. 왜요? 응? 선악관 법을 범해서 오마 불법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야. 법을 무시하자. 법을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친구 삼아서 내가 무조건 복의 근원, 너 집이 복의 근원이다. 그 아브라함집 복집이요. 알았어요? 아브라함집 복집이라고 이 지구촌에서요. 그렇게 사탄이가 잡아먹는 거, 뜯어먹는 거, 아브라함집 공격하는 거요.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요. 장가 가서 두 번째, 그 이름이 뭐요? 아브라함의 사모님 이름이 뭐요? 하갈, 하갈.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집트 사람이요. 솔로몬도 어느 나라에 장가서요? 이집트야. 똑같아. 예? 그래서 아들 낳아서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네 시간이야. 네 몸에서 네 본처에서 나와야 되지. 이거는 첩의 아들이서 복을 못 줘. 쫓아내버려. 그 쫓겨난 것이 지금 발광하잖아. 네? 발광하죠. 세계를 발광했죠. IS가. 그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야곱 집에도 아들 12 낳았으니까 하나 택해야 돼. 그 넷째 아들 뭐요? 유다요. 그럼 유다 집에서 다윗이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사사시대 거쳐서 왕국시대 갈 때에 모세가 바로 여수란 말이에요. 모세, 물에서 건졌다. 나일강에서 건졌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건졌다. 예수나 모세나 이름 같아요. 뜻이. 근데 60만 대중이 왜 모세를 잊어버렸을까? 모세가 안 보여, 눈에. 애굽의 콩깍지부터 콩깍지가. 눈에 콩깍지 붙으면 콩깍지 보이죠?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니 콩깍지 붙었다. 어떤 사람은 수레밥이 좋은데요. 야, 니는 수레밥이 콩깍지 붙었대. 그 제대로 붙었다. 제대로 붙었어.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안 보이면 세상이 콩깍지 붙었어. 세상이 좋다. 돈이 콩깍지 붙었다. 돈깍지지. 콩깍지가 아니고. 콩 타자 가면은 콩이 나오고 때뭐 덧붙이고 있죠. 그게 뭐예요? 깍지야. 콩깍지. 그 우리 눈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본집이 본집. 그 예수 이사 갔다면요 눈이 바뀌어져야 돼. 예수만 봐야 돼. 해바라기 해보듯이. 그 모세를 끝까지 본 사람이 두 명이야. 홍해 건너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300만 명 중에 두 명이 남았다니까요. 그게 셋이 아무나 못 가요. 사람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 보내줘야 가지. 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여호수아 보낼 때에 안수해서 보낼 때에 20세 미만은 무조건 은혜 베풀었어요. 시험 안 치고 20살 밑으로는 무조건 데려가. 그게 민수기 14장 29절이요. 이 20세 이상은 못 쓰겠다. 시험을 소원이 다 가짜다. 원망하지 불평하지. 예? 여러분 이날까지 원망만 했죠? 네? 예? 안 했어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물으면 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한절 보고, 민수기 11장 1절에요. 자, 왜 모세 백성이 요단강 못 건너갔는가? 이유. 큰 바다는 홍해는 건너왔는데, 6월절로, 왜 시내산 십계명 주고 가라 했는데 못 가고 다 뒤로 돌아가느냐? 왜막 오라야? 왜 에집트 가느냐? 할 때야? 11장.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 이 총회가. 모세 총회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게 예수를, 모세를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요.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보고 있어요. 우리 말을 듣고 있어요. 거지 마태복음 10장 했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익함을 하든지 심판날에 다 심판받는 지금 네 말한 것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부정이죠. 악한 말 원망하며 모세 총회를 9월에 총회인데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어요? 이유 알면 고기 사줄게. 이유. 왜 이 백성이 원망했을까? 이유.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있는데 자기를 인정했다. 자기를 무시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냐? 모세가 보이는데 자기가 모세야. 그게 모세는 안 따라가. 자기는 더 다르니까. 아니 저 까꿀 가나안 보기 어디서 안 보이는데 눈에. 눈에 보면 사막밖에 없는데 사막에. 주는 건 만나하고 물만 주는데 그목못 사겠다. 정력이 쇠약해 못 사겠다 남자들이. 그래서 수박참에 정력 기부를 갖다고 애급으로요. 그게 선악과 질이거든요. 그 구약이 뭐요? 우리의 교훈이요. 거울이요. 이게 우리 사진이네. 우리 마음이 이게 있다니까요. 크게 적게 원망 많이 해요. 그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원망이 크면요 나 죽어버려. 폭탄이 되면 죽어요. 자, 원망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예? 들으시고 진노하사 진노했어요. 잘라버렸어요.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면 이게 직결 재판이요. 구약은 직결 재판이요. 안식일 나무 토막 주다 떡구매면요 돌멩이로 그걸 쳐죽이라고 민수기 시발이 있어요. 예? 지금은 안식일 범에도 가만히 놔두면 예수님 딱 맞고 계속 재앙을. 예? 그럼 예수 올 때에 예언서 읽고 들으면 데려가고 안 읽고 안 들으면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급하냐? 이거 듣는 것이에요. 그 새벽에 와서 들어야 되죠. 예? 새벽에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잠자니까 못 들어. 그 누가 손해요? 못 들으면 자기 손해지. 예? 그 밥도 우리가 육체 건강을 위해서 몸속에서 오락해. 야, 딸기 먹자, 참외 먹자, 고기 먹자, 곰탕 먹자. 그 생각나죠? 그 먹어야 돼. 그안 먹으면 병나요. 몸속에서 먹고 싶어 먹어야 되지. 안 주면 몸이 병이 난다니까요. 예? 그렇듯이 하나님이 야, 네 가나가 살려면은 내 말씀 먹어. 네 죄를 내가 다 없애줄 테니까. 원죄도 뽑고 자범죄도 뽑고. 근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느냐?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불이 붙었어요. 장막에.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이제 불 붙으니까 또 얘기해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 잘못했다. 원망한 거 잘못했다. 모세가 요렇게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특허약이라.
모세가 누구요? 그러면 예수란 말이요. 모세가 기도하면은 아말렉이, 모세가 손을 들면 요한이 있으면 아말렉이 쓰러지고,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예수가 갈릴리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났단 말이요. 베드로가 예수님, 예수님, 지금 태풍 불어서 태풍, 주님도 피곤해서 죽었었다 해서 뱃머리에서 잠을 깨서 풍랑아 잔잔하라 해서요. 제자들 앞에 그 바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이야, 신통하다. 예수를 만나면 되네. 그래도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 줄 때 주지, 아무도 안 줘요. 그럼 사도들이 언제 믿음 받았어요? 오순절날. 그전에는 죄 의심이 각 차서 도망갔, 배도로 도망갔다니까요. 예수 저주하고. 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했죠.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형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섞여 사는 무리가 사탄인데, 이 불택자요. 그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에게 돌을 쥔 사람은 불택자요. 그래서 유단강 못 건너가요. 그 예수에게 돌 쥔 사람이죠. 유태인들 천국 못 가요. 독사시에게는. 그 사도들에게 돌 던지면 마귀요. 정말은 중앙재단에 돌 던지면 마귀요. 이 성경은 종점이 중앙재단이요. 오늘 본문이 중앙재단에서 주님 만나게 돼요. 그 중앙재단 한 권자가 엘리야 사명이요. 그 구약의 갈멜산 엘리야는 이 아합의 왕 이세벨 옆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850명 아세라 목상, 바알 목상을 싹 목자라거든요. 450명, 400명, 850명을 엘리야 혼자서, 그리고 하늘로 갔다고요. 그 마태복음 3장에 메시아의 엘리야는 세리만이요. 그래서 그렇게 쫓겨나고 굶고 옷이 없어서 약도 덮어쓰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잠깐 동안 예수님과 동갑내기인데, 내 뒤에 오셨다 오실 분이. 그래서 목 달려서 목 순교됐어요. 순교자로. 그 다음에 재림 때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인데, 너희들이 불타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엘리야를 보냈다. 엘리야를 만나야 재림도 만나요. 관계가. 엘리야 못 만나면 재림도 못 만나요. 법이. 예? 안 만나죠. 예수님께서. 예수 만나는 통로가요. 통로가. 그 성경은 예수님 따라간 길이라고요. 그 칠대 법이요. 예? 그래서 이 섞여 사는 것이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 사람은 둘밖에 없는데 뱀이가 섞여 살아요. 그래서 여자를 속였어. 근데 여자가 약해가지고 남편을 묻지도 않고 살다가 너름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 고통 받았지요. 얘는 어떻게 기분 좋아? 네? 기분 나빠? 죽을 거 없어? 자,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회와 수박과 부추, 파, 마늘을 먹었는 것인데, 이게 병역제거든요. 그 한의사 물어봐요. 이 성경 이거 뭡니까? 이거 정력제인데 우리 한약에 쓰는데 그러거든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서 안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 같았더라. 가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 말씀을 예수가 요한복음 6장에 설교했어요. 예? 자, 벌떡 다섯 개를 5천 명 먹고 열 통이 남았는데, 그 이튿날 예수님이 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저쪽 갔어요. 그렇게 이쪽에서 벌떡을 모으시고 여기 계실 줄 알고 찾아오니 안 계셔. 아침부터 찾아다녔어. 그 오후에 만났는데, 예수님 언제 여기 서서요? 가시면 가신다 그랬지. 우리 얼마나 찾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왜 찾아? 왜? 떡 달라고? 오늘은 더 좋은 것도 줄게. 영생떡 주지. 영생떡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제 뭐 벌떡 줘. 그거 그냥 주세요. 영생떡은 인자가 주지. 인자는 아버지가 인을 쳤지. 그래서 너희 조상 만나. 모세 강량 만나 줬지. 그 만나 내가 준 것이야.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내가 만나야 지금. 그렇게 내 말을 읽고 내 말을 들으면 영생하리라. 그 유대인들이 당신 말이 뭔데 당신 말이 영생이냐고. 오늘까지 사람이 다 죽었는데 안 죽다니. 못 알아들어요. 왜요? 그 섞여 사는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유대인들은 귀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너 애비 닮았다. 애비는 마귀다 했어요. 오늘도 이 땅에 마귀 꽉 찼어요. 이 땅에 마귀 꽉 차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우리는 굳세게 써야 돼요. 그런데 선택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14장까지 말씀해 봅시다. 14장에 민수기 14장 29절에 자, 너희 시체가 이 강가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모세를 원망한 자,
하나님 원망한 사람, 바로 모세가 예수고 하나님이요.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간다.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마다 찍었잖아요. 이 두 증인이요. 또 오늘 20억에 사는 기독교가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첫째만 증거 맞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왕이요. 구원이 아니고 왕권이라니까요. 그 본문에 가세요. 자, 시대마다 예수님이 종을 보내는데 노아만 쳐다보면 홍수 피할 수 있죠. 노아 말만 듣고 뭐 노아가 탄 배를 타면 홍수 피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믿어죠. 오늘 구의사 사단이 믿어지면요. 육체 구원 받아요. 이 강단에 나타난 이 말씀이 육체 구원 말씀인데 영란 복음인데 이 말씀을 읽고 들으래. 만약에 이 말씀을 들고 막 이렇게 하루 10시간씩 춤을 춰야 된다 하면요. 못 가. 못 가죠. 10시간 그만도 1시간만 춤추게도 힘없어 춤못춰. 근데 가만히 앉아서 들어. 그냥 읽어. 쉽게 하자. 그래도 안 나와. 안 들어. 안 들어. 어제 중국서 목사님 왔다 갔어요. 홍 목사님인데. 나이가 젊어. 48살인데. 한 달 전에 서울 왔다가 지하철에서 요한계시록 강의책을 하나 받아가지고 가방에 집어넣고 중국 갔는데 가서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최대강의는 이름 없는 사람인데 무명인데 이런 책을 쓸 수 있는가? 자기도 책을 많이 쓰고 설교하는데 그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 책을 내가 받아서 읽어보게 이런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한 서울 가면 꼭 만나주세요. 그 어제 받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요. 이런 책을 보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 내가 한국교회 목사 다 아는데 이 체력이 아니고 이름 없는 사람이 무명용사라. 그래서 이런 책을 쓸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래요. 이거 내가 중국말로 번역하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족인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공부했는데 조선말 한 조선을 일부러 배웠다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 번역해. 그 자기도 이제 책을 선교하는데 번역해서 무료로 나눠주는데 나보고 자기 교인들을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번역해가지고 출판하면은 혹시 출판비가 부족하면은 전화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해보라 해서 그 우리가 중국 안 가도 자기가 중국말을 번역해가지고 중국 교인이 많잖아요. 응?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 아니고 떼놈들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번역을 해야 알아듣잖아요. 한국을 모르니까 우리가 할 일인데 자기가 회복이 되게 좋다고 해보라 했거든요. 근데 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대요. 한 가지만 가져, 한 가지만. 이 계시록 몇 줄을 가는 게 뭐가 가지고 붙잡힐 때, 검열이 걸린다, 이렇게. 종교세력을. 한 것만 가져가. 한 가지만 여섯 개 줬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눈이 떨어진다, 이렇게. 딱 읽어보니 감이 잡힌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주 본집에서 이 말씀을 무시하고 돌을 던지면요. 그 택했을까? 안 택했을까? 나 걱정스러워. 모세를 따라갈 때에, 모세가 뭘 잘못해도 돌 던집니까? 뭐, 고개 안 준다고? 고개 안 주면 하나님 안 줬지, 모세가 안 줬냐? 하나님 마담을 줬는데. 주는 대로 받아먹지, 없는 게 뭐 돌락돌락해. 주는 대로 받아먹지. 아니, 주는 대로 받아먹자. 그게 순종이요, 응? 하나님은 우린 알아서, 응? 하나님이 나중에 이것들 고기 먹고 싶어? 알았다. 매출하게 때려보내가지고, 막 씹어먹고 한 가마, 두 가마 모아놓고 죽었어요. 싸면 씹어먹고 탕용 부르다가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부인 못했다는 거. 지금도. 그럼 주님이 재림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방법을 몰라.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자, 이 작은 책 계시록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라. 그래 만나는 식당이죠. 계시록 방법이. 그럼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보좌에 가서 아버지 책을 받았단 말이죠. 일곱이 떼보니까 흰말, 붉은말, 검은말 정확히 나오잖아요. 아, 숨이 딱 울고 있어. 이런 사건들이 주님 할 일인데 이걸 우리가 이 목사님 받았다 해석을 58년도에 그러면 주님 재림 꼭 영접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유다 집에서 역사하는데 그래 17절 유다는 애굽의 두름이 돼요. 유다가 뭐냐 사면 국가 여신지 국가. 그럼 18절에 보면은 다섯 성읍이 나와. 그때 세운 재단이 순이지 내 생각 때는 예표 재단이에요. 그 이 목사님은 사대강국 때. 그래서 계시록 7장 내천사 사대강국이다. 9장에서 내천사 반죽을 낳았다. 3분의 1 죽었다. 그다음 주님이 재림할 때 아마겟돈에서 계시록 16장에 불받아 된다. 그때 짐승 따라 한 사람은 전부 대접 일곱 개 받아먹고 죽어버리라. 알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모르면 주님 영접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 이름이 뭐요? 계시록 1장 1절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이는 이 계시는 아버지 것인데 그에게 줬다. 그 예수는 받아가지고 천사에게 요한에게 지시했다. 그랬죠? 그 종들에게 붙여갖고. 그럼 예수의 교회 종이 됐다면은 재림주 만나야 되죠. 그럼 다시 연.
그럼 이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19장 내용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봅시다. 2절에요. 자, 1절 다시. 보라, 여호와께서 바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애굽은 사탄 세계요.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은, 이, 지금 전쟁은, 영적 전쟁은 삼파선이 없어요. 국경이 없어요. 마음속에 마귀가 들락날락해. 예? 가정에도 마귀 있고, 그게, 대한민국도 관심이 있고, 북한에도 우리 편이 있어요. 기독교는 있어요. 그게 진리는, 전 세계 진리는 경계선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서든지 구원이고, 예수 밖에는 이 재단에서 예수 밖은 심판이요. 그게, 예,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게 마귀는요, 서로 잡아먹어요. 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남을 죽이려고 나서는 거예요. 애굽 사상은 모세를 죽이려고 나섰어요. 그런데 모세가 유월절로 강거으로 애굽의 장자국을 이렇게 감당 못해서 막 밀어냈거든요. 자,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이거 뱀이요. 남이 밉다. 남을 공격한다. 남의 잘못이 보인다. 그 뱀이요. 성령은 네 잘못만 보라. 그 바울은 성신 받고 어떻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내가 최고다. 그래서요. 난 죄인 중에 1등이다. 죄인 개수다. 성신 받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사울이가 바울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도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나서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구워 먹고 먹고 달라져. 달라져야 되지. 안 달라지면 왜 믿어? 달라지게 믿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예언서 읽어 들어보니까 조금 고단이 와요? 시련이 와? 뭐 그게 정상이요. 이 예언서 가면요. 쓴 것이야 쓴 것이. 막 배가 써. 그걸 이기는 것이 시련을 참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품에 택했다고 이사 몇 장이요? 몇 장? 48장 몇 절? 10절이잖아. 내가 너를 고난의 품에 택했다. 은같이 한 게 아니고 은은 한두 번만 더 가라. 우리 평생 고난을 받아요. 평생. 야곱이 130세 험악한 세월. 그게 왕권 받는 길이요. 자,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전쟁이죠? 이거 어디서? 아시아에서. 자, 아시아에서 같은 민족끼리 우리 남북이 싸우죠? 중국도 중국과 싸우죠? 대만하고. 같은 민족끼리 싸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자, 영이 있고 정신이 있어요. 혼. 정신 혼인데 육이 있고 삼 부분인데 영, 혼, 육. 근데 정신이 쇠약해져. 그 영이 망가지면 정신은 망가져요. 그러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그 마귀 따라가면 정신병 들어. 지금 이 땅의 모든 정치 종교들이 정신병 들었어요. 쓴 걸 달다 단 걸 써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지금 협상세대가 멸공진리가 멸공진리가 성경인데 모든 사람보다 평화공존 따라가는 협상으로 시작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게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을 쌓아 신접한 자와 요술을 깨끗이 물으리로다. 그 하는 게 묻지 않고 사람이 물으다니요. 뭐 기도원에 뭐 응답받으러 간다 무릎으로 간다 안 되거든요. 너는 하나님 물고 야 너는 여호와께 자세히 빠진 게 없고 내가 너 질문을 다 써놨으니까 네 묻고 네 원하는 거 다 책에 있다는 거 읽어보면 딱 만나는 거예요. 4절 그가 애굽인을 자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마귀를 보내요. 흑암을 보내서 야 너 역사해라 미혹시켜봐라. 애굽인을 잔인한 군조선에 붙여. 애굽은 자본주의고 기독교가 자본주의에 빠졌거든. 돈을 으시해. 눈에 돈 깎여 붙어서 예수 믿는 돈만 보여. 그건 애굽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성경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그렇게 잡혀가요. 그 누가, 그럼 애굽인이 교회를 미혹시켜서 그 세상에 놓으면은 잔인한 군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일곱째로 잡아놓기 수정통치로 났고요. 하나님 붙여버렸어. 이 성전 방바닥인데. 성전 방바닥은 애굽사상이요. 물질사상, 세상사상. 그렇게 이거 못 써요. 영혼은 구원해도 육체는 버려야 돼. 그래서, 공상도 칼에 붙여 죽여버려. 근데 두째 발도 보라면요. 뭉쇠에 갈 수 있어. 예수 공로로. 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몇 년을, 마흔두 달 동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는 이 세상, 악화된 세상, 마귀 세상, 계시록 9장의 악마 득세, 58년부터 지금 76년이요. 예? 56년이요. 1958년 3월 18일부터 2015년 3월 달까지가 57년 됐다고요. 어둠이 덮였어. 그래, 모든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저 헛소리야, 헛소리. 자기 마음대로 말해. 마귀가 시킨 대로. 자기 속에서 나온 말은 입으로 나온다고요. 이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안 해. 물 들어도 시끄러워. 그건 사탄이야. 난 진리만 말할기라. 그 따라서 이제부터 진리만 말할기다. 나는 오늘부터 진리만 말할기다. 진리가 아니면 듣지도 않고 안 한다. 말 안 한다.
그 내가 지킨, 나를 지킨 거예요. 그 누가 뭐 이렇게 해도 시끄럽게 해야 되죠. 그래, 한번 대해봐. 잘못 들어서 대봐. 시끄러워! 딸 막아야 되지. 길을 막아야 되지. 예? 그 소문으로 길을 막고 다녀. 혼자 있을 때 연애 사람 만나면 딱 막으면 안 듣기 위해서. 그 들어보고 필요해서 그 막이야. 그 성경 안에서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들을 말하는 사람 없다니 지금요. 그게 막아야 돼. 들으면 내가 죽어. 하와가 뱀 듣고 뱀하고 죽었죠. 뱀말 듣다가. 그 알파요. 오메가 뱀이 용인데 이 세상 꽉 찼어요. 예? 공중에서 붉은 용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마귀 말이 쑥물이고 이거 먹으면 죽어요. 쑥물을 먹고 죽은 양떼 살려줍소서. 언제부터? 58년부터. 멀쩡한 날에 훌처프가 스탈린 무덤을 파서 불태우고는 평화공존이 다 거짓말 나오는 그 세상에 다 따라가. 미국 아이젠하 대통령이 군인 출신인데 전쟁을 잘 하거든요. 근데 훌처프가 전쟁 안 한다는 게 좋다고 초청했어. 그래서 대접해줬어. 응? 속았어. 자, 7절에요. 나일 가까운 곳에, 그건 이제 주님 재림 때는 악화된 상황이 되고, 두 번째는 5절에서 10절이요.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돼요. 돈이 없어져, 돈이. 그 요즘 돈의 가치가요. 응? 돈을 믿는 사람은요, 돈을 놔둘 데가 없어. 이자도 없지요. 응? 그렇잖아요. 은행 이자 떨어지지요. 또 대출 받았으면 자꾸 갚아야 그러지요. 그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 빈익빈 부익부야.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해지고, 부자는 자꾸 부자가 돼. 그 말이 5절인데요. 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차서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내 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갈이 시들겠으며. 자, 가뭄이 오면은 농사가 되잖아요. 이달갈 알아요? 달 갈. 문헌에서는 수초요, 수초. 달립, 갈립. 그게 시들으면 얼마나 가뭄이 왔다는 거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에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이 밭에 말이 밭이 다 말라서 날라 없어질 것이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금년에 가뭄이 왔어요. 소양강 댐, 하천 댐이 수위가 낮아져서 물을 조금씩 준답니다. 아껴 쓴다 얘기죠. 농사짓는데 물을 많이 쓸수 없다는 거죠. 왜? 엄청 물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큰 소양강이 물이 수위가 내려가서 펑펑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껴 써야 되는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릎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 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경제 파탄이 와 경제 시련이 와 응?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기둥을 치료자인데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뉴스들을 보세요. 요즘요 대학이 4년이죠. 근데 졸업을 못해. 갈 데가 없어. 그렇게 5년 한거 5년 1년도 연기해서 돈을 몇백만 들어가면서도. 그래서 이제 취직을 못해요. 취직이요 대학 시험을 60% 못해요. 갈 데가 없어. 그큰 회사들은 큰 기업에서 채용을 자꾸 줄여요. 그게 경제 파탄인데. 그게 이제 대학을 공부해도 취직 못하니까 고민이 애들이 그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수 있으랴. 그게 애굽의 사상, 검정말 사상, 물질주의는 끝났다. 그 성경대로 수정통치 때마다 수정통치 심판한다 그 말이죠.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이 성경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따라가느냐? 영을 따라가느냐? 세상 따라가느냐? 곧 네게 고할 것이니라. 소환은 애굽에 도해진대.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그 지금 정치 종교가 자본주의는 어리석어요. 해결 못해요. 자본주의 겨울 들고 공산당 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공산당 거짓말로 들어오거든요. 거짓말만은 거짓말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 믿으면 거짓말이 못 돌아요. 노비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럼 지금 미혹 시대예요. 세계를 미혹해 보는 거예요. 그 미혹의 단체 용인데 용의 육룡죽으로 세계를 미혹할 때에 정치 종교로 타협하는 거예요. 그 연합주의 단일화 되는 거. 그들은 애굽 지파의 모퉁이 도리언을 지도자인데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도다. 지도를 잘못했다. 그 지도하는 사람이 몰라서 자기 교회와 자기 국가를 죽인다, 망친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은 다섯째나 팔인데 싫은 시기요. 종들은 고통을 받고 악마는 득세하고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다섯째나 팔 오게 하나.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사특이 마귀요. 그 마귀를 뱀을 만들어서 마귀로 쓰는데 섞어버렸어.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 나팔 불이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졌어요. 초부정권, 미혹정권인데 미정권 열어버렸어요. 무지갱을 열어 지옥을 여니까 뭐가 났어요? 연기가 났어요. 연기가 나서 뭘 덮었어요? 해와 공기를 덮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은 암흑시대예요. 종교 암흑시대예요. 지금 계시록 구장시대가 56년 됐다니까요. 57년. 그래서 사태가 마음을 섞었어요. 여러분도 마음이 좀 나빴대죠. 악한 마음이 나오고 막 신경질 나고 막 죽고 싶고 말지 뭐 뭐가 뭔지 모르겠다. 마음 혼선이 오고 그럴 때 없어요? 그게 잡소밭이 돼요. 마귀가 역사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다고요. 내 생각 버려야 되는데. 그 말 다툼 말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시끄럽고 다 틀려서 예수가 쳐. 예수만 따라가면 도움이 되지. 예? 따라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이요. 예? 예수 마음이요. 그건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동등을 버리고 낮아지셨다. 여러분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얘기라. 못하겠죠? 기분 나빠서. 내가 왜 니한테 짓밟혀? 내가 널 짓밟아야 되지. 예? 그러면 이기고 살아요? 지고 살아요? 말 못해. 비밀이야, 그건. 성경은 지고 사는 거예요. 남을 섬기라. 예수같이 섬기라. 예수님 베드로 발 씻었어요. 그쵸? 여러분 옆에 사람 발 씻을 수 있으세요? 왜 내 발, 네가 씻지, 내가 씻어. 베드로가 선생님이 내 발 씻으면 안 되죠. 야. 내가 네 발 안 씻으면은 니가 나가 상관이 없어. 상관요.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머리도 씻어요. 머리는 씻어놨어. 발만 씻으면 돼. 신난 거예요. 희생이거든. 예수가 제자들 죄를 지고 죽어 희생하러 갔다고요. 희생양이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베드로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시적으로 야 발려나가. 그래서 허리 수건 두르고 응? 대략물 떠서 씻어준 거예요. 세족식이거든. 그 베드로 앞에 왔을 때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발 씻게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니카나가 관계가 안 맺어져. 관계를 말할 때는 베드로 욕심이 대단해. 그 몸통을 다 씻어놨는 거예요. 야, 세 쓸 때 어떻게 몸통 씻느냐. 발만 씻으면 되니까 다 씻어놨으니까. 넌 사돈이 있게. 그래서 베드로가 씻어주세요. 했죠. 여러분도 남의 발을 씻어준 마음이 예수 마음이라고요. 발 씻을 마음이 있어요? 내 발 씻어볼래요? 아니, 내가 씻어줘야 되지. 어디 만나 씻어줄게. 그 관계. 순종, 복종. 자, 그럼 이제 이 주님 다시 올 때 문제가 세상에 복잡한데, 애굽이 최고로 가잖아요. 교회가 애굽 따라가, 돈 따라가. 근데 소련이 잡으러 와. 그럼 죽는다면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너 예수 따라갈래? 애굽 돈 따라가지 하면. 알려줘도 자꾸 돈이 좋대. 그래서 모세 때 60만 다 간 거예요, 애굽에. 잘 먹고 잘 살렸고. 근데 요단강 가지 못하고, 거기서 썩어 빠졌어. 시내산 앞에서. 예? 지금 이 세상에 강야 시내산이요. 그 요단강 건너가야 세시대인데 요단강은 법궤를 가져야 돼요. 법궤를. 법궤가 계시록이요. 철장건세요. 법궤였으면 세시대 못 가요. 그 법궤가 나오는 재단이 학교에서 이장에 수륩밥인이요. 머리돌이요. 스가라사령에. 그럼 중앙재단에 오늘 19장에 한 구원자 보호자요. 맡겼어. 하나님은 그 사람 맡겼어. 이 사명이야. 모세야 율법 받아. 모세는 율법을 맡은 사명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안 따라가.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20세 미만은 무조건 데려가고 어른 두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훈이라 교훈.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59장 가면 이사야서야. 서방 사람은 덜덜덜덜 떼봐요. 12 한란. 근데 동방 사람의 신이 임해. 그럼 일어나 빛을 바라면요. 열방 재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11 한란과 5개월 한란입니다. 그럼 16절에요.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부녀는 약한 여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자본주의 정치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준 것은 예수를 잘 믿어갖고 돈을 줬다고요. 보세요. 솔로몬이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뭐 줬어요? 부귀영화도 또 줬다고요. 덤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부귀영화 주면 솔로몬이 나를 버릴까 알았어요. 그리고 구약은 교훈이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안 버렸어요. 솔로몬 하나님 버려도 하나님은 솔로몬 버릴 수 없어요. 다윗이 게임 약속했거든. 네 왕위가 세세, 네 왕위가 대들간에 했거든요. 솔로몬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수륩발 보내서 다 세웠다고요. 집은 무너지면 다시 지어야 되죠. 재개발. 그 구약은 4천년 다 넘어진 시대고 예수는 단번에 딱 일으켰다고요. 단번에 성전에 자기 피로 갔다는 말씀 히브리 몇 장이요? 네? 몇 장? 있긴 있어? 생각나요? 몇 장인지 모르고 9장 10절 11절 율법을 계획했어. 예수가 와서 그 엄한 율법을 4천년 만에. 그래서 율법 제사 폐하고 자기 피로 예배드리 한복제물이 6월절이야. 예?
그분이 이제 재림할 때 이 땅에 애굽이 꽉 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심판을 애굽 가지 말고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건 30장 31장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게 신이 아니다. 그 사람다. 그 가만히 나한테 불변이다 했어요. 그 애굽이 뭐냐? 영적으로 사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약해서. 그 하나님 택해서 붙들어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은 선택이지 행함이 아니에요.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택하면요 어디 갔는지 찾아와. 택한 것은 알곡 차도 없듯이 알곡 차도 없이 농부는 다장마당에 그 콩자체 같은 콩이 뛰어가잖아요. 멀리 그 비가 오면 퉁퉁 부어 다 보여. 하얗게 바깥에 주로 다녀. 그막한 마디 주워봐. 그래서 쌀한 마리 밥에서 또 간사 나눠줘. 밥은 줄수 있지만은 곡식은 버릴 수 없어. 하나라도 다 찾아오르기 농부의 심정이요. 여러분 알곡만 되면요 어디든지 구원받아. 알곡 때리면 예수 접붙어야 되고 주는 양식 따라 먹으면 알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애굽 사람이 분량까지 약해야 되는데 이 세상 불타 세상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하나님이 지구를 흔들어요. 학계정 6절에 자 만국의 법이 오시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 흔들어. 그러면은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요 공포의 세상 공포의 세상 마음이 둥둥거려. 언제 집이 불날까 언제 병들어 죽을까 걱정이 돼. 이 믿음 없으면요 그 믿는 사람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구름 타볼 때 역사는 17절에 유다의 땅은 이 선택받은 선지국가는 유다는 이 지구의 총 책임자예요. 그 센터야 센터.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지금 유다까지 와 있어요. 봐요. 아브라함 축복권이죠. 이삭 야곱 유다. 그다음 다윗 솔로몬 스룹바벨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이. 그래서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그 한국의 영적 유다요. 동방 땅을 해뒀는 데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뭐라 그리나미라. 하나님 심판자지요. 그럼 당신이 만든 이 오대양 육대지를 어떻게 세신에 만드느냐. 만대를 정했죠. 정한 것을 펴낸 것이 성경이죠. 율법 시편 예언서. 그 소문을 듣는 데보다 떨리라. 그 유다 무슨 소문이 있는데요? 말해보세요. 우리 한국 무슨 소문이 있어요? 세리를 구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이사야 40장 9절. 응? 힘써 소리를 높여라.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세리를 구하라. 내가 세리를 만들어 줄게. 이거 우리 소문 낼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69일에 와가지고 2000년 전에 무슨 소문 내느냐? 나는 유월절 양이다. 나를 믿어라. 영생하리라. 소문났죠? 그래서 성신 주님께 열두 사도가 가서 소문 냈어요. 그래서 교회가 동네마다 세워. 우리 이 건물도 교회가 두 개야. 3층에도 교회 하나 있어. 제자교회. 염치 없으면 안 돼가지고 있더라. 뭐 하려고. 교회가 건물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자리가 없는가 봐. 그게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 건물에 사는 사람 여섯 명도 안 믿을 사람 많아. 교회가 두 개에서도 안 믿어. 불태자는 못 믿어. 안 보여. 교회가 안 보여. 왜? 돈 깎여 붙어서. 예수 깎여 붙어 보이는데. 자,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돼요. 바꿔 말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뚫어켠다 이 말이요. 초막절에 가서 지금은 가장 약한 나라네요. 그 구약 유다도 약했단 말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잡았죠. 모세가 나가서 이집트 뒤집어엎었죠. 그럼 기드온에 가서 북방 미디안을 때려잡았죠. 그게 다 우리 교훈과 거울이요. 그 우리는 이겨놨어요. 언제 75년도 은비 십자가로 높이들자 성상 깃발 오히려 낮았다. 그리고 이게 뭐라 이렇게 했어요? 뭐라기 뭐냐?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감춰놓고 쓴다 이 말이에요. 감춰놓고. 예? 여러분도 기하면 감춰놓죠? 응? 집에 기한 거뭐 있어요? 감춰놓은 게 있어요? 꿀단지 있어? 꿀단지? 옛날에 설탕기에서 설탕도 감춰놓고 먹었어. 예? 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한 번은 학교 갔다 오니까요. 우리 마루 위에 이런 큰 들통에 뭐 누르게 수북이 담겼어요. 이게 뭐야? 뭐 달아요. 아 달까봐라 달까봐. 뭐 그래 갖다 물 타서 막 마셨죠. 그게 설탕인데 일본 사람이 쌀 뺏어가고 돼지 설탕 준 거야. 나쁜 놈들이 설탕 말고 당뇨병 걸리거든. 당뇨병 쌀은 다 뺏어가고 대신 설탕 준 거야. 그 우리나라 그 해방 받고 나서 해방되기 전에. 그러니까 설탕 많이 먹었다고요. 어떤 할머니는요 설탕물에 밥을 많이 먹어요. 이렇게 달아서 먹는데 그 당뇨 죽었어. 자. 모락이란 것은 구원에 대한 모락인데 감춰놔죠. 이 모락. 자, 46장 봅시다. 모락이 뭔가. 46장에요. 10절에요.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이게 구약은 고레스고 지금은 수르바벨인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까. 모락을 이룰 사람이죠. 고레스. 그 베사살 바벨론왕은 고레스는 몰라요. 누군지.
어른이 술 먹고 죽어 지거났다면 뭐라 걸릴 사람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 즉 정령 행하리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서. 테스트멘트. 계약이라 계약. 계약들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준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400년 만에.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야 너 율법 못 지켰지. 너 자, 네 아들 솔로몬이가 그 430년에 내가 준다고 에스겔 4장에 분명히 390년 40년 했죠. 네? 맞아요? 그게 다윗 왕국 회복이요. 그럼 아브라함 회복은 430년. 그럼 예수 왕국도 430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18절에 자 19장 18절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가나안 방언은 이방 방언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이 있을 것이다. 다섯 성이 다섯 나라.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러시아는 장망성이요. 이 잔인한 군주들 4절에 잔인한 군주. 잔인한 군주가 러시아인데 일곱째 머리인데 계시록 17장에 짐승 비밀에서 이것이 후산의 반에 아마겟도 다시 해결다 망칠 나라요.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누굴 위해서? 여호와. 재림주를 위해서 재단이 있어요. 그 모세의 강약교회는 죄를 알려도 목적이었어요. 왜 죄를 알려주냐? 예수가 그도 만나라고. 통로. 복받는 통로가 율법이요. 율법을 알아야 자기 죄를 알아. 그럼 그 죄를 갖다 맡겨야 되거든? 죄 맡은 우리 구주야. 근데 유대인들은 죄를 몰라요. 율법 읽어도 죄를 몰라. 그럼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지리 악하게 즐길 필요 없대. 우린 죄 없다니까. 그럼 예수 만난 사람은 분명히 율법을 같이 하거든요? 율법이 좋잖아요. 공학 선생인데. 그 다음 예수 만난 사람은 재림주 만나야지. 재림주. 재림주 만나려면은 이 이사 19장에 와야 된다니까요. 미우나 고우나. 예?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사 19장 떠나면 안 돼요. 떠날까요? 언제 떠나려고? 좋은 예수 나도 같이 가. 그러니까요. 그 아래 애가 땅 중앙에 여호와면 재단이 있겠고 이게 학교에서 구의사 재단이에요. 응?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 기둥이 14만 4천 명이요. 그 일전에 구름 타는 예수 만나려면 기둥이 돼야 돼. 그럼 여러분 기둥 됐어요? 기둥이 뭐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 게 기둥이요. 기둥이 기분 나쁘면 자빠지면 집이 무너지잖아. 예? 기둥은 죽어도 붙어 있어야 돼. 기둥은.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표적과 증거. 이 중앙계단. 그러면 8장 18절에 이사야하고 이사야 아들이 표적과 증거요. 그 스룹바벨이가 이사야 둘째 아들인데 이름이 마엘사 하스바스 노랗게 속한다는 뜻인데 포도가 증거가 되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한 증거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왜 압박하느냐 마귀가 막 공격해 그럼 기도할 건데 70장 성가를 줬어요 세일 성가를 우리 기도할 건데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요? 두 사람 아니요? 그럼 7장 21절에 암소 몇 마리요? 그럼 이사 8장 이사의 두 자들 이름이 뭐요? 어 그렇지 그게 한 구원자지요 그럼 45장에 고레시죠 한 사람이죠? 동방 고레시가 한 사람이요 근데 그들을 건지신다 했어요. 한 구원자를 통해서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이게 우리 제단이 세계 통일해요. 태평양 시대에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들을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없고 치시고는 애굽을 칠 때는 북방을 치거든요. 북방 치면 애굽에서 우리 중앙사람 많이 와요. 5개월에 고치실 것인 거로 그 우리 제단 뭐 하는 제단이요? 고치는 제단이요. 고칠 게 있어요? 어디 고장 났는데? 얼마나 부서졌는데? 뭘 고쳐? 아, 은혜 받고 예수님도 다 되는데 뭘 고쳐? 원죄가 박혀있잖아, 원죄가. 폐역이, 예? 고집이, 부순종이. 그 고쳐야만이 주님 신부가 되지. 안 고치면 주님 장가 안 오는데, 예? 시디가 떠요? 누구에게? 예수께. 그럼 예수님 같이 떠야 되지? 신랑수도 같아야 되지?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강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이게 육체구원이에요. 그래서 57장에 잘 나와서 결론이 너 폐역했지 고집부렸지 그래서 내가 고쳐주지 그 권치는 게 하나님 역사요 그럼 택하고 고쳐주지요 아무나 안 고쳐줘요 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소련과는 통하는 대로가 있어요 우리 북진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셋이 세계적이죠 세계 통일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왜 셋이야 애굽 이스라엘, 아수르, 셋 맞죠? 그 사상이요. 이스라엘 사상, 애굽 사상, 물질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서도 다 나와서 셋이 가서 많다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 아닙니까? 이 메시지가. 응? 이 말씀 누가 합니까? 이사야겠지. 우리 다시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는 몰라요. 안 한다니까요. 몰라서 못해요. 셋이 세계적인 복이 돼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고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이 산업이 또 특별해. 애굽은 산업이 아니에요. 아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산업이요.
열두 지파 하나는 농사 짓는 거, 1만 2천 명씩. 예? 그, 거기 붙으면 돼, 가서.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장세기심을 축복이어서 끝나는 거, 이 주홍재단. 이 족보가. 우리 족보가 스룹바벨 족보요. 그 구약도 스룹바벨, 종말도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을 이렇게 돌 던지면 안 됩니다. 응? 미워도 돌은 던지면 돌 던지면 자기를 쳐. 돌을 자기를 때리지. 스룹바벨 때리면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사랑한다고요. 엄청 사랑한다고요. 눈물 나도 사랑한다고요. 왜? 그렇게 더 잘 맡겨줬지. 누굴 저도 줘야 되는데, 바보 친친한테는 모텔 택해가지고, 졸업권을 끌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요. 예? 끌고 왔어요? 그럼 앞으로 끌고 갈 거요? 왜? 당신이 행하는데 누가 막을 사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폐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6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손대지 말란 거죠. 당신 한다고. 그만 쳐봅시다. 37장입니다. 자, 역사는 하나님 역사지 사람이 못합니다. 조소하는 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 오늘 여기 나타나 세계 만민 흑암 중에 빠져있는 오늘을 깨우치자 일으키자 신랑 온다 외치어 모든 원수 물리치고 모든 양떼 살리자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든 민족 뭉쳐라 살려준다 한란에서 영과 육을 살린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말세 복음 들으라 모든 원수 심판할 때 영과 육이 살리라 하나님의 제단으로 모여와서 받으라 완전한 것 주고 싶은 하나님이 오란다 듣고 보니 살게 되고 받고 보니 능력에 모든 죄악 소멸되고 완전 평화 나린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복에 거는 아버지께서 그 많은 복을 이 땅에 주시려고 복을 주는 통로를 만드셨나이다 아담을 신령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아담으로 와서 아담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 모든 야곱의 집의 죄를 주님이 몽땅 걸머지고 날짜를 정하시고 정월 14일 유월절로 희생이 되셨나이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산 말씀으로 육체까지 살았으니 이제 더 받을 것이 없나이다. 이 말씀 이룰 때까지 기둥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상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이 마지막 재단인데 여기 와서 은혜 못 받고 여기 와서 걸리면은 떨어지게 되는데 아버지 여기 오는 사람 다 걸림돌을 벗겨주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주시고 세상 애급을 보지 말고 아수르를 두루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루하여 말씀에 벌벌 떠는 알곡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